자, 오늘 직업상담사 자격증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뭐 전망 부분이라든지, 뭐, 하는 일, 그 다음에 뭐, 연봉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살짝 준비를 해봤고, 영상보다 좀더 빠르게 텍스트 글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카페 글 통해서 봐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 하는 업무가 취업에 대한 보통 뭐 상담 업무라든지 직업 소개 업무, 뭐 직업 관련 검사 실시 그 해석에 대한 업무라든지 그런 뭐 행정 업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 뭐 주요 상담 업무를 보면은 이런 일하는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직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뭐 창업에 대한 상담도 하고 은퇴 후 직업에 대한 상담까지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직업 상담사분들 같은 경우는 구직자분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경력, 기술, 자격증, 그들이 원하는 뭐 직업, 직종이라든지 연봉을 포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서 이런 구직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뭐 실업자분들이라든지 청소년, 뭐 은퇴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이런 직업 지도 프로그램도 개발 및 운영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는 뭐 이제 취업처라고 보면은 뭐 노동부 지방 노동관서라든지 고용안정센터, 뭐 인력은행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여성, 청소년, 노인 이런 각종 학교 취업 상담실이나 뭐 헤드헌팅 업체라든지 뭐 인력 파견 업체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연봉은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나와져 있는데 2,400에서 2,500만 원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는 것 같고 대학교 이제 취업 상담실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이상 연봉을 현재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점점 많은 직업 상담사라든지 취업 알선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향후 10년 동안 안으로도 연평균 2% 정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연봉은 비록 처음부터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직업 상담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저희 쪽에 지금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은 현재 지금 나와져 있는 강좌들이 9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월 지금 개강을 하고 있어서 인강 준비하시는 분들 내일 배움 카드 준비하셔갖고 저희 쪽에서 1대1 코칭 서비스 통해서 어떤 과정들 들어야 되는지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명 보면은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노동 관계 법규, 노동 시장론, 그다음에 작업 정보론, 노동 시장론 2차. 그다음에 직업 상담학, 그다음에 직업 심리학, 그다음에 7번째 직업 정보론, 노동시장론 8번째 직업 심리학 2차, 마지막 9번째로는 직업 상담학 2차 이렇게 각 강좌들이 나뉘어져 있고 교육비 정가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 통해서 교육비를 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언제든지 대표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거나 하단에 나와져 있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있으신 분들 또 민간 자격증 수강 이벤트까지 모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 강좌 교육 컨텐츠도 저희가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설명 링크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